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음악가를 알면 클래식이 들린다 속에 있는 슈베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슈베르트는 비엔에서 태어나 역시 비엔에서 31세라는 짧은 생애를 마친 불행한 천재 음악가였죠. 27세 연상인 베토벤과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일생은 늘 베토벤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형식면에서는 고전주의를 비교적 충실히 지켰지만 내용면에서는 샘솟는 음악적 천재성을 십분 발휘해 뒤이어 꼽히는 낭만주의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10년만 오래 살았다면 서양음악은 반세기 정도 더 빨리 진전했으리라는 아쉬움도 있죠. 모차르트보다 4년 더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슈베르트는 통틀어 1000곡 이상을 작곡했습니다. 가곡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의 작품은 대부분 성악곡에 치중해 있어 700곡가량이 가곡이었습니다. 그가 유독 협주곡만 작곡하지 않은 이유는 그 자신이 피아노나 바이올린의 비르투오소, 즉 예술적 기교가 뛰어난 사람 같은 그런 명연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금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슈베르트의 작품은 주로 성악곡만 거론되었으나 근년에 이르러 피아노 소나타와 교향곡 등 기악곡들도 숨겨진 보석처럼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슈베르트가 어렸을 때 빈에는 빈 대학 보석 시설인 슈타트 콤빅트라는 기술학교가 있었다. 빈 시의 전액 부담으로 그 학교에서는 재능 있는 소년들을 모아 음악을 가르쳤으며 그 중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궁정 예배당 합창단원으로 발탁했다. 슈베르트는 11세 때 이 학교에 입학해 4년 동안 학내 오케스트라에서 제1 바이올린을 켰다. 당시 악단의 지휘자는 슈베르트보다 9살 연상인 요제프 폰 슈파운이었다. 두 사람은 곧 친숙해졌다. 어느 날 슈베르트는 슈파운에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요즘 작곡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오선지도 못 살 형편입니다. 슈파운은 두 말 없이 한아름의 오선지를 슈베르트에게 안겨주었다. 이렇게 해서 더욱 깊어진 두 사람의 우정은 슈파운이 뒷날 오스트리아 재무성 관리가 되고 또 국영 복권회사 사장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다.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부러워하던 한 친구는 슈베르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야말로 1등 복권을 뽑은 사람이네. 자네 혹시 사장과 내통한 것 아닌가? 아버지가 교장으로 있던 초등학교에서 본의 아니게 4년 동안 교사 노릇을 하던 슈베르트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와 친구 집을 전전했다. 지붕 밑 다락방에서 지내면서 작곡을 하기도 했던 그는 그 시절 그가 만질 수 있는 악기라고는 기타가 고작이었다. 그의 유일한 악기인 기타를 무척이나 사랑해 심지어 초미니 교향악단이라고까지 애칭했다. 반면 서투른 교향악단의 연주를 들으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놈의 기타는 덩치만 컸지 소리는 형편없군 그래. 1815년 슈베르트가 18세 때 작곡한 가곡 마왕은 현재 그의 수많은 가곡 가운데 으뜸가는 노래로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마왕도 처음에는 꽤나 냉대를 받았다. 유명한 악보 출판사인 브라이트 코프 운트 헤르텔사에 악보를 보냈으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반송해버렸던 것이다. 겨우 소년기를 벗어난 무명의 풋내기 작곡가가 보내온 것이니 대출판사로서 능히 그럴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반송했다는 점이었다.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전적으로 출판사의 실수였다고만은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직업이 작곡가인데다 이름 또한 프란츠 슈베르트였으니 말이다. 반송된 원고를 받은 슈베르트는 당시 드레스덴 궁정 작곡가의 직위에 있었던 만큼 이름도 상당히 알려져 있었고 자부심도 만만치 않았다. 더욱이 그의 아들까지도 직업 작곡가이다. 또한 이름마저 아버지와 똑같은 슈베르트였으니 반송품이 오락가락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으리라. 그런데 반송품을 본 아버지가 분개해 출판사에 보낸 편지가 걸작이었다. 이 곡은 내가 쓴 것이 아니오. 도대체 어떤 녀석이 나의 이름을 도용해 이따위 졸작을 써서 보냈단 말이오. 그것이 판명될 때까지 귀사가 보낸 원고는 증거물로서 내가 보관하고 있겠소. 슈베르트는 워낙 많은 작품을 쓰다 보니 나중에는 자기가 몇 곡이나 썼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빈 궁정 가극장의 명가수 요한 미하일 포글은 슈베르트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며 그의 가곡을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또한 슈베르트의 가곡을 항상 아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잘 불러주었다. 그날도 포글은 좀 오래된 슈베르트의 가곡을 부르고 있었다. 피아노 반주는 슈베르트가 직접 했다. 노래가 끝나자 슈베르트가 29세나 연상인 포글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괜찮은 곡이군요. 누가 작곡했죠? 대체로 예술가들 가운데는 건망증이 심한 예가 많다. 슈베르트도 그런 부류 중의 하나였다. 그는 시간에 대해 무관심해 친구들과의 약속을 종종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돈에도 통 관심이 없었다. 작곡을 해서 어쩌다 몇 푼의 돈이라도 생기면 그날 안에 친구들과 다 마셔버리고 마는 식의 낭비벽이 그에게는 있었다. 명가수 미하일 포글은 가극장 가수를 그만둔 후로 슈베르트의 서클에 가입했다. 누구보다도 슈베르트의 가곡을 사랑했던 포글은 가까이에서 슈베르트를 유심히 관찰할 기회를 갖게 되자 이런 충고를 했다. 자네는 어쩌다 돈이 생기면 아무 생각 없이 다 써버리더군. 자네에게는 재능이 있어. 그런데 그 재능 또한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써버린단 말일세. 돈을 낭비하는 버릇은 그렇다 치고 재능을 낭비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슈베르트의 유명한 미완성 교향곡은 왜 3악장 9번째 소절까지만 오케스트레이션 된 채 미완성으로 남았을까? 이에 대한 해석도 각가지이다. 한 가지 설에 의하면 슈베르트가 가정교사로 있었던 귀족 에스테르 하츠가의 딸 카롤리네와의 사랑이 신분의 차이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나의 교향곡도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리라. 슈베르트의 전기영화 미완성 교향곡 끝부분에 나오는 독백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화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미완성으로 끝나고 만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기인했다는 설이 제일 유력한 해석이다. 오스트리아에서 제법 명성을 얻은 슈베르트는 그라츠시의 슈타이어 마르크 음악협회 명예회원으로 추대되었다. 이에 대한 담례의 표시로 그는 교향곡을 헌정하기로 마음먹고 우선 제2악장까지만 써서 친구인 휘텐브루너에게 보내면서
협회에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휘텐브루너는 나머지 악장이 곧 도착하려니 하고 먼저 온 악보를 서랍에 넣어준 채 깜빡 잊었고, 슈베르트 역시 다른 일에 몰두하느라 나머지를 쓰는 것을 까맣게 잊었다는 것이다. 결국 교향곡은 미완성인 채로 무려 43년 동안이나 휘텐브루너의 서랍 속에 묻혀 있다가 1865년 5월 1일이 되어서야 빈에서 초연되었다. 슈베르트가 타계한 지 37년 뒤의 일이다. 슈베르트는 5피트도 못 되는 짤막한 키에 짧은 목, 포동포동한 얼굴, 게다가 앞에까지 나왔으므로 친구들은 그를 맥주통이라고 부르며 놀려댔다. 이에 대해 슈베르트는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 그래, 나는 영락없는 맥주통이야. 그런데 꼭지를 틀어봐야 소변밖에 나올 것이 없으니 미안한걸. 슈베르트가 어느 날 연습장에 있었다. 그의 독일 무곡도 공연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구석에 앉아 듣고 있노라니 지휘자가 생각하는 템포가 아무래도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더 빨리 혹은 더 느리게 라고 말했다. 그 소리를 들은 지휘자는 슈베르트 쪽을 휙 뒤돌아보며 불쾌하다는 듯 소리질렀다.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시오. 나는 지휘자요. 이 곡이 어떤 템포로 연주되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슈베르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절을 하고 나서 말했다. 정말 실례했습니다. 저는 이 무곡의 작곡가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슈베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